두 번째 바로 OS 퀴즈 가겠습니다. 나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돈을 쓸 용의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뭐 돈을 오 강원수 이야 어? 이걸 다 쓰실 잠깐만, 용의가 이건, 있다고 하시네요. 다섯 분 나는 줬을 생각이 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오 예, 전부예요 X예요 예 어? 이 법사님은 왜 X로 하셨는지. 어, 진짜네. 네. 어구야, 의외인데요? 네, 의외예요. 아, 저는 저기, 네.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고 네? 싶습니다. 네. 아. 굳이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네. 바꾼다면은, 아. 정말 못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흘러가는 물대로 흐른다면은 팔랑기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바꾸면 안 돼요. 네네. 법정선생님도 자기가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네. 거절을 하시고 무소유로서의 생각을 가지신 게 돌아가실 때 삭과실 때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서 네. 또 제가 약간 좀 약간 반대적인 멘트를 예, 예.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예, 예.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속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랬는데 무속인 할 때는 돈이 안 드나 보죠? 아, 돈이 들죠. 그렇지만은 이거는요. 내가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 내 운명을 바꾼다? 그런 차원이랑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으로서 바꾸는 그런 네네네. 차원이 아닌 거고요. 네네.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네, 맞죠. 그렇다고 해서 네네. 돈이 있으면 다 무당되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거다. 인생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네네. 다른 거다. 아니 근데 이 세 분 다 네.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돈 쓰겠다. 네. 뭐 구슬할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어느 정도는 쓸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이 법사님하고 또 다르게 송울 선생님은 네. 돈을 운명 바꾸기 위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네. 드셨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저는 진짜 답답하면 실령님한테 매달립니다. 실령님 사랑을 차려서 네. 또 어느 날 이제 지금 아빠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네. 아빠가 중환자실에 딱 계실 때 엄마가 너무 제가 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빠 좀 연장 좀 해줘라. 삶을 연장 좀 해줘라. 아, 삶을 연장. 내가 더. 어느 무당한테 들었는데 세 번을 하면 산대더라. 아이고. 그래서 큰 정성이 아니더라도 해서 이제 법사님하고 제가 또 산속으로 또 더 깊이 또 뛰쳐 올라가서 빌어본 결과 숨이 멎었던 분이 다시 숨을 쉬시더라. 우와. 그럴 수가 있어요. 3회를 우와. 산에서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 고생했어요.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명을 조금이라도 진짜, 더 살게끔 그렇게 오래 사신 거예요? 해드리려고 병원에서 숨만 멎지 말게끔 해달라고 병원에서도 우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자식 입장에서 사람 이제 무당이 전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이제 딸로서 이제 신의 길을 가는 무녀가 되고 보니까 아빠가 이제 자꾸 숨을 헐떡이시면서 숨을 끊고 이제 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직 아빠한테 해야 할 말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도 조차 이상하다고. 그래서 숨을 이제 멈추시고 또 뛰시고 화상통화하고 눈물 흘리시고 또 혈압이며 모든 이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앉아서 다 또 오래는 거예요 병원으로. 근데 그때로서는 이제 이성을 잃어야 되는데 더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빠를 꼭 봐야 되겠다. 네. 어?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혹시 사위세요? 아니거든요. 네? 아니거든요. 아니요. 예, 예. 이게 진짜 멎었던 숨이 쉬어지더라.
그리고 아. 혈압도 평균치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이 이상하다고 이거 그래갖고 보실 분들 다 아니, 보시고 다 가족들 네. 자식들도 다 보고 네, 다 보고 이제 평상시 지인분들 다 보고 이야 일주일 동안 안식에서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냥 예, 그냥 좀 좀 살리겠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인데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부모잖아요. 부모의 도리, 그러니까 자식의 도리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겁니다. 부모한테 죄짓고 부모한테 할 도리 안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본인 또한 자식한테 대우 못 받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깊은 뜻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네. 효도해라. 네.